입니다. 오늘은 흑역사를 없애주는 학점을 오픈했어요. 요리사. 네, 흑역사를 말씀해 주시면 끝이랍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에 다른 분들은 안 계시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흑역사가 뭔지 알아야 제가 없애드릴 수 있다고요. 네, 궁금하니 얼른 말씀해보세요. 에궁, 자란자란. 그렇다면 만두콩님의 흑역사를 지금 당장 지워드리죠. 지뽀뽀지, 뽀지지뽀, 마법마법. 만두콩님의 흑역사를 없애버려라, 이게.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잠만, 에구구, 내가 주문을 잘못 외웠네. 흑역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는 주문이었잖아. 아, 몰라. 다시 실시간 켜요. 다시 실시간 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드디어 오늘 닌텐도 동물에서 샀어요. 어? 이거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산 건데. 고마워. 근데 너 혹시 스티커 사진 찍는 거남?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생일날 가장 해보고 싶으신 게 나랑 같이 스티커 사진 찍는 거라고 하셔서. 알겠어? 엄마한테 요즘 누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런 거냐고 말씀드릴게. 알려줘서 고마워. 하하, 응, 잘가. 엄마가 선물로 주신 닌텐도 게임 얼른 해야겠다. 하이네? 넬? 하이넬님? 피츠? 아이, 피츠? 피츠빵그, 피츠빵그. 아니, 발음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차단할게요. 옹기님, 개꾸러기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틀림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구독된 부분이 아직도 제 채널 구독을 안 하셨네요, 두 분 다. 아니, 임디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고 웃긴 채널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해줬단 말이야. 어이없고요. 맞아요. 저 인상 쓰레기예요. 아, 정말 다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실망이에요.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오, 저도 밀크티보다 아이스티 좋아하는데 달콤하고 시원하고 덥고 따뜻한 여름에 완전 딱이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초콜릿가 딱이죠. 달콤달콤 천국의 맛. 그랬나요?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스티가 최고네요. 맞아요. 오늘님 말투 너무 찌꺼웠어요. 그리고 초콜릿가 맛있는 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요. 옳소, 옳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를 수 있고 그 자유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세 명 다 동의하기는 처음이네요. 저도요. 여러분, 이거 보고 안 해주시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50명을 말씀해주세요. 사자가 숙제를 안 한 이유는? 5, 4, 3, 2, 1. 정답은 밀림의 제왕이라서. 불가사리님은 지극히 정상이시군요. 그게 그러니까 사자가 밀림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으니 밀림은 무슨 일을 미루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죠. 아하하하, 그러니까 밀림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거구나. 밀림은 나무가 아주 울창 숲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문제를 호랑이가 숙제를 안 하는 이유로 바꾸겠습니다. 에휴, 망신당하고 나니 왜 이리 기운이 빠지냐. 그래, 이럴 땐 뭔가를 먹어야지. 오늘은 바로 나다. 햄버거. 우하! 참깨빵 위에 순세공이 패티 도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크 양파까지. 아, 죄송합니다. 제 꿈이 가수라서 저도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넣어서 만든 빅맥 하나 주세요. 엥,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아원, 아투, 아원, 투, 쓰리, 포!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빵빵빵. 우와, 버거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쪼쪼쪼쪼 아그자그자그자. 맛있는 식사였다. 여러분, 오늘도 배가 많이 부르네요. 슬슬 잠도 오고 그런 사이 맛있을 시간 끌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